황제 의전 논란의 원인은 법무부가 아닌 현장 취재진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2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회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브리핑 당시 강성국 차관에 대해서 법무부 직원이 무릎 꿇고 우산 든 모습이 보도됐다. 이를 놓고 법무부를 향해 황제 의전 과잉 의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문제의 장면은 법무부가 아닌 현장 취재진의 작품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8일 충북지역 인터넷신문 충북인뉴스 최현주 기자는 당시 현장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최 기자는 직접 본 기자로서 뭔가 이상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사진 자체가 민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의정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30일 충북인뉴스 김남규 편집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거센 빗소리 속에 더 앉으세요라는 기자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영상 4분 25초부터 보면 된다. 비가 쏟아지는 날 굳이 야외에서 브리핑이 진행된 이유 또한 현장 취재진의 요구 때문이었다. 김 편집장 설명에 따르면 당초 브리핑은 실내에서 계획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취재진의 출입인원을 제한해야겠다고 공지했는데 취재진은 그럴 수 없다며 도리어 법무부의 야외에서 브리핑을 하라고 요구한 것. 그렇게 야외 브리핑이 급하게 진행됐고 하나뿐인 천막은 취재진이 썼다고 한다.